이번에 해볼 게임 이제 디텐션 반교라는 게임인데 랑월의 밤의 공포 게임. 예, 공포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 전에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하니 잘 보세요. 주목하세요.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군부 대표들이 랑아 물결표 다행이다. 늦지 않게 퇴근했어. 네, 크랜님 구독으로 랑원이 멋지멋지. 네, 구독 감사합니다. 북벌 전쟁이 있겠고 백선생입니다. 거기 조용히 좀 하지요. 예, 네, 공부 쉽지요. 이거 설탕만 넣으면 되는 거. 이 설탕 두 스푼 기말고사에 나오지요. 은 선생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네, 얘들아. 네, 얘들아, 잠시 공부하고 있으렴. 은 선생님, 혹시 이 목록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목록이요? 랑월의 찐 목록이요. 헉! 뭐야? 아니, 얘는 무슨 씨 퇴근 시간까지 쳐줘라. 퇴근 시간이래. 이거 학교 시간까지 쳐줘라.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뭐라고 쏘는 거예요? 태풍 경보인가? 아니, 무슨 태풍 경보 일대까지. 아, 태풍 경보란 뜻이구나. 귀신이 코칼로르시네. 뭐야, 그냥 올리 마우스예요? 게임이? 올리 마우스인가? 아, 근데 이건 너무 밝다. 내 자리다. 의자는 매우 불편하지만 이제 익숙하다. 태풍경보다 수업 때 날씨가 좋았던 것 같은데. 시간표다. 5수업 내내 자버린 건가? 야, 5수업 내내 잘 수가 있어? 우리 반이다. 내가 대체 얼마나 잔 거지? 우리 반이다. 우리 반이다. 자, 디테이션 반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 화장실이라 들어가지 말자. 아, 여기 여 남 써져 있네.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 집에 일단 가야 되잖아. 교문은 이쪽 길이 아니다. 그럼 교문은 어디야? 문이 잠겨 있다. 교실이 너무 조용하다. 청탁의 오래된 반얀나무 그림. 학교에 있는 반얀나무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그림이다. 나무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백선생님 아니야 저거? 교가 우리 학교 교과는 정말 괜찮은 멜로디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가사는 애국심을 고치시키려는 흔한 노래처럼 느껴질 뿐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규칙을 외우는 것이다. 청진 용기 충성 검소. 대충 뭐 그런 거네요. 왜 물음표인데? 잠깐만. 이거는 아니. 캠 켜놓고 할까? 안녕. 이거는 공포 게임이니까 캠을 켜놓고 하자. 2층. 집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1층이지. 교장실이지? 교장실도 잠겨있다. 얘는 왜 다 죽었대? 어, 하나 남았다. 수산을 키우는 화단이다. 한 다발만 남아있다. 오래된 사진.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있다. 뿌리 밑에 흙은 대가 없이 나무를 미혹하게 만든다. 대가 없이라고? 아니지. 무슨 소리입니까?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나무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 에너지보다 그 빨아들였을 때 얻는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그거를 빨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거를
나무를 비옥하게 만드는데 그 나무도 비옥해지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올해는 반야나무 그림, 학교에 있는 반야, 아 이건 아까 봤었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되는 것 같네요. 뭐야 이게 교문이야? 셔터를 작동시키는 계기판이었던 것 같다. 뭐야? 기계식 권양식이다.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다. 손잡이? 야 미치... 오케이. 금강경? 왜 이런 거 벽에 붙여놨지? 야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 더러운 놈이다. 키키한 냄새가 끔찍하다. 이런 식으로? 뭐 있는 거 아니겠지? 다행히도 뭐 없네요. 뭐야 이대로 집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만세! 끝났다! 야 이대로 그냥 집 가면 끝이지! 설마 별일 있겠어? 학교로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당 가로질러 나가는 것이다. 들어갈까? 아이 요밖에 없어? 아 강당이란 개불안한데 이거? 아니냐 다른데 담장 넘어가 왜 굳이 강당으로 들어가? 이거 플래그야! 소리 못 줄여요 지금? 소리 못 줄이나? 아이 젠장아 잠깐만 화면이라도 밝게 하자. 오케이. 생각보다 안은 깔끔한걸. 아니야 올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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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그치? 내려가. 우리는 저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야. 그냥 집에 갈 거예요. 우리는 못 본 거야. 못 본 거야. 그냥 나가면 돼. 이걸 왜 가? 딱 봐도 이거 플래그잖아. 아니 이거 딱 봐도 플래그잖아. 가지 마. 우리 그냥 집 가자. 저 지금 그냥 저기서 자고 있는 걸 거라고. 너무 멀어서 닿지 않는다고? 의사 하나 빼오지 뭐 철근 같은 거. 아 우산으로? 밖에 비 오니까 우산 가져와야죠. 그치? 우산을 끌고 오자. 하얀 사슴 목걸이. 하얀 시슴 목걸이? 뭐야 우산은 어디 갔어? 아니야! 그거 한번 끌고 왔다 우산이 부서집니까? 야 검은망보다 더 심한데? 야 검은망은 그래도 최소한 힘쓰는 거에 썼을 때 부서졌어. 아니야 검은망은 이거보단 덜해요. 검은망은 최소한 뭔가 힘썼을 때 부서져. 아니 이게 뭐야! 아이씨 야 우산 밖에 비오는 거 있지 쓰고 나가야 되는데? 군용 외투. 아이고 무대 왜 올라가 대체 이거를. 저기 일어나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도 돼. 아 깜짝! 아 깜짝! 이씨! 여기가 어디지? 강당! 무대에서 자고 있던데? 어? 태풍 때문에 수업이 취소된 것 같아. 태풍? 교실에서 여기로 오면서 본 사람 네가 처음이야. 이상해!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야 돼!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
비도 더 쏟아질 것 같아. 잠깐. 목걸이가 사라졌어. 내 목걸이 봤어? 봤어! 봤어! 그냥 가져가! 뭘 목걸이 없이 가지 않을 거야! 이미 찾았어! 이미 찾았다고 빨리 나가자고! 야! 시스미든 기린이든 이미 찾았으니까 씨! 야! 됐어 야! 야 찾았어! 빨리 가자 그냥! 이미 찾았어! 누군가 황기관에 던져놓은 것 같다고? 왜 그런.. 아 그러니까 왜 그런게 그런 곳에 있지?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자. 괜찮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우리 그냥 가자! 가자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 집 갈 거야. 너가 여기 있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거지. 자유다! 밖으로 가자! 집에 간다! 아이 그러니까 이씨 야 너 너 잘 기억해. 너 그 목걸이 때문에 내 우산이 부서졌어. 너는 나한테 지금 뭐 감사해야 된다고. 어? 알았어? 아니 근데 맞잖아. 아니 저런 거 볼 시간 없어. 그냥 내려가면 돼. 아니 볼 시간 없어. 내려가. 개불안한데? 아 근데 맞잖아요. 우산 뭐야? 우산 그거잖아. 다리가 붕 뭐? 말도 안 된다고.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진정한 생각해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붉은색이지? 흙탕물 이런 색은 아니야. 이유를 알 것 같아. 상류 궁쟁이 몇 개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너는 날 믿어야 돼. 왜냐? 그 목걸이 때문에 씨 내 우산이 부서졌다고. 난 가고 싶지 않아. 아, 나 그냥 집 가면 안 돼요. 아, 미치겠네. 하, 하고 피곤해. 일단 쉬자. 여기서 밤을 보내야 될 것 같아. 잠깐. 크로머님 목걸이 찾아서 고맙다니 그걸 이제 한다고? 내가 우산까지 부서지면서, 어? 내가 우산까지 부서지면서 찾아온 목걸이를 이제서야? 아, 난 방예은 은선생님만이고 3학년이야 너는? 몇 학년이야? 선배셨네요. 제 이름은 위중경입니다. 선배는 무슨 말 편하게 선배는 무슨 말 편하게. 야 말끝마다 요자 붙여라. 말은 단아가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나? 평소엔 3학년 공부를 자주 가지 않아서. 3학년은 수능 준비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살벌하지. 컬리가 죽자 공부하진 않아. 근데 무섭다니 후원 감사합니다. 하지마 그런 거. 아! 하지마! 하지마! 안 본다? 안 본다!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 요거만 안 볼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예. 후원의 하트! 예. 사랑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트 보내드릴게요. 하트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고. 아니에요! 아니야. 아씨, 아니자 씨, 야 시작부터 그러지 말자. 아씨,
곧 졸업하는 거 부럽다. 저는 국뽕이나 안 받으니까 말이야. 국뽕이? 백선생님 말하는 거야? 그냥 이름으로 다니면 대단한데? 백선생님은 전쟁 때 눈도 깜짝 안 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고. 앞에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백선생님인걸. 멀리서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순한 양이 돼버리지. 에헴! 거기는 이리 와! 왜 나를 보고 숨었지? 갱기는 게 있냐? 와,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아. 어쨌든 잘 버텨봐. 너 내년이면 졸업이잖아. 하, 인생이 고달프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떠올랐어. 이따 내가 교장실에 가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볼게. 그럼 난 창고에서 난로 가져오고 보건실에서 담요 몇 개를 들고 올게. 네, 자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오늘 밤은 문제 없을까?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와줄 수는 도와줄 거 없을까? 우산! 우산! 우산 있는지 찾아봐! 나 혼자서 주문할까? 숙녀께서는 여기 계세요. 이런 건 남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만. 날 연약한 소녀 취급하지 마! 난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용감하다고. 미안. 그렇게 들릴 줄 몰랐어. 괜찮아. 사과할 필요 없어.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전화라고 오면 우리 둘이서 같이 물건들을 가지러 가기로. 어때? 그 의견은 찬성이야. 그럼 빨리 다녀와. 내가 어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 전화? 어디로 가서 전화해야 된다 그랬지? 씨, 이거 스토리 다시 보기 없습니까? 내 쫄아가지고 씨, 쫄아가지고 스토리 대충 봤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뭐야? 뭐야? 안 볼래, 화면. 발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음속에 불안한 꽃을 피웠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았다. 어느새 호모가 나를 삼켰다. 뭐야 이게? 끝이야? 엔딩! 아, 아니네? 아, 야야야! 뭐야 이게! 뭐야! 치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이게! 숨을 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 죽은 건가? 하지만 왜? 아휴, 방금 전만 해도 먼저 했잖아. 글만 봐야 돼. 어휴. 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뭐 해보냐고 말해줘. 치저하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갑자기 아, 눈 안 뜨네, 다행히도. 공채이다, 위중적인 것이었다. 아까 그거죠? 아까 봤을 때 이렇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란 건지 안 안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뭐야, 아까 내가 얻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사당에서 알겠네. 행운을 부르는 시 만물의 법칙을 바퀴로 돌리면 열리는 거야. 나의 길. 이건 봤었던 거고. 단서는 이거 하나인가? 그럼 사당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선대 주인공이 죽어버렸어. 사당이면 아까 거기인가? 야, 근데 왜 저렇게 저 상태로 죽었지? 뭐야, 여기 원래 분위기 이랬어요?
미신나무잖아! 이거 하잔 사람 누구야? 아, 귀신 나오잖아. 도깨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에이, 힌트 다시 어떻게 보지? 아 뭐야 옆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 야 그럼 저거 어떻게 지나가? 언제 숨 쉬었어? 아니 숨 한 번 안 쉬면 한 30분은 쉬지 말아. 아 그 씨 숨을 참아야지. 어 안 그래요? 뭐야 이것도 죽은 지가 있어. 도서부. 어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물러나 금지된 도서를 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도서부는 그냥 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죽은 지잖아. 저걸 빼낼 필요는 없겠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돌겠네 진짜. 강당 열쇠. 환자로 바뀌었고. 전화 소리 들리는데? 여긴가? 중장이 여기서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전화로 해온 걸지도 모르잖아? 여보세요, 저 치안중학교 다니는 학생이세요. 여기 누군가 죽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연장 상담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달이 있다. 신의 상황 조정하겠습니까? 예. 네. 신께서 부어서. 감시망 명단? 뭐 때문에? 어, 폴더가 비어있다. 3층이라고 했지? 아,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이러지 마! 아, 진짜 이러지 마! 이게 공포게임 아니면 점프스케어지, 이거, 씨. 교실에 이 책상 하나만 돌려 있으니까 좀 쓸쓸해진다. 진짜 뭐 저기 기억 같기도 한데 너무 힘들어도 뭔지 잘 모르겠다. 또 뭔 일 나? 아니 아 또 뭔 일 날지 어떻게 하고 게임에 집중을 하냐고. 아니 놀래키는 타이밍도 좀 저기 적당히 있어야 될 거야. 아니 개뜬금없이 그렇게 사람 놀래키고 이거 게임에 어떻게 집중을 해? 아 내가 뒤지겠어요! 무서워 뒤지겠다고! 아니 걷다가 또 막 꽥 하고 막 이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씨. 화면 가리고 할 수도 없고 씨. 아니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또 막 그 뭐 튀어나와도 할 말 없잖아 지금 솔직히. 내 말이 틀리냐고 지금. 세공을 거릴 때마다 구약할 수도 있어 지금 씨.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얘네들이 놀래킨다니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프레디나 이런 거는 씨 프레디나 이런 건 내가 실수하면 놀랜다 이건데 이거는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씨. 아 진짜 씨. 아니 거기서 그 개뜬금없이 그럼 어떻게 내가 뭐 귀신 만나가지고 늘 막 점프스케어도 한 것도 아니고 아씨 진짜. 아니 귀신이고 괴물이고 자식이고 아니고 씨 타이밍이 너무 씨 그렇잖아 바꾸거든. 야 화이트데이도 호루라기나 한번 불어준다 이씨. 여기서 막 빡할 수도 있고 이거 씨. 뭐 있어 지금! 누가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만일 한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올라갈 것이고 한번 많이 놀라게 할 것이다. 공포 게임이잖아! 한번 울면 많이 놀래요! 방금 공포 게임이네 이거! 씨! 이씨! 거울 보면 안 되는데? 벤치? 거울 보지 마, 제발!
쥐도 방금 뭐 있었잖아. 나 하라면 안 됩니까 이거? 아 진짜 이러고 하지. 채삿밥이 어디냐고. 아니 사람 한번 그렇게 놀래켜 놓으면 당연히 사람이지 지금 막 어? 피폐해지지.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다칠 수 있지? 오른팔 분쇄골조 왼쪽 손목골조. 아니 당연한 거야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 개시로. 싫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 여기가 막혔으니까 반대.. 내려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난 근데 그러기 싫어! 그냥 교실 하나 안전한데 자꾸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굳이 왜 싸돌아 다녀야 돼? 미치겠네? 아, 여기서 졸로 가야 되는구나, 씨. 아니지. 게임 진행 이거 보고 나도 살고 싶다고. 야, 쟤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제사밥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나 갈게. 아이씨. 와, 깜짝 상자님, 보험 감사합니다. 하지 마. 아니. 아니, 그 두 판인 건 두 판.
진짜 깜짝 놀랐어. 이시디어스가 이걸?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시디어스가 이걸? 아, 근데 잠깐만, 지사밥 처먹었어. 이거 어떡해? 야! 내 밥 내놔! 또 있네? 아니요, 안 풀렸어요. 내가 그럼 오늘 풀릴 것 같아. 아, 나 지금 단단히 긴장해. 나 지금 열쇠 얻었다는 것도 내가 지금 까먹었어. 그 정도야, 지금 나. 주사위? 주사기도 아니고 주사위라고? 왜? 이런 게 왜 필요해? 또 사람 언제 놀래킬지 내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안 봐. 무섭다니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런 거 하지마! 아! 하지마. 나 이거 소리 줄일 거야. 안 볼 거야. 하지마! 열지마! 열지마! 아 뭐야, 저거는 그냥 사람이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거는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열면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 여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서? 아니 점프 스퀘어도 합리적이면 괜찮아. 근데 전화 하나가 점프 스퀘어 뜨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니 점프 스퀘어도 합리적이면 괜찮거든요? 아오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미안하지만 아오닌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화장실 통해서 이.. 화장실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 합리적이어도 놀라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극도로 쫄아있을 필요 없지! 주사위 두 개? 야 나 이거 주사위 두 개 굴려서 같은 번호 두 개 뜬다면 그냥 무인도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주사위 두 개 굴려서 같은 번호 두 개 띄운 다음에 무인도 가자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이렇게 시공장일 때는 차라리 무인도 가는 게 나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를? 저기 문은 열었어. 근데 문 열은 게 뭐 어땠다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대체? 아 진짜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위에는 철장은 막혀있고 여기 철장은 뚫려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로 갈 필요가 없고 이제 제사밥 줄 필요 없죠. 제사밥을 하나 구했어.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요 문을 열자마자 내가 뒤지는 거잖아 쟤한테 걸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받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아니 이거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난 모르겠는데 지금 얻은 게 휘석제. 3층 올라가야 되나? 아니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지.
아니 평소에 씨 하지 말라고 죽어도 말해도 씨 어? 아이 라월리 이건 말이지 마 이런 거 씨 이제 와서 씨 페인트 있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할 수 없대요. 피자국이다. 요거는 여기로 교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 힌트 힌트 이거 요걸로 하면은 할 수 없대요 젠장은. 괜찮냐고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냐고! 괜찮아 보이냐고! 괜찮아 보이냐고! 저거 어떻게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를. 아니 뭔가 힌트 같은 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냥 다른 길로 가야 된다 했는데 길은 열었는데 이게 지금 자 위 3층은 이제 여기 막혀서 다른 길로 가야 된대요. 2층은 갔더니 여기는 막혀있고 여기서는 뺑뺑이 치는 구간이 생겼어. 1층에서 1층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 아 그러면 될 수도 있겠다. 1층을 한번 가보자. 촛불로 전화기 못 부숴버리나? 책상 낙서를 볼 수 있다고요? 페인트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지? 잠깐만요. 이걸로 안 되고 희석제로 안 돼요 지금. 안 돼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다 떠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일단 이거 아니에요 지금. 좀 더 나중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는. 벽도 희석제로 안 됐고. 일단 1층 한번 가보자. 무슨 너스야! 아 이건가봐. 부적 지우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 아니야? 크트칼? 주사위 세 개? 내가 666 뽑는다 내가. 뭐야 이게? 623?
하지 마. 부근 바뀌지 마. 참수? 아 진짜 이씨. 앞이 보이시냐고요? 앞이 보이십니까? 이전에 앞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미안한데 저는 앞을 보고 싶지 않아요. 중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백선생님은 침공전지이거나 배반의 기미로 보이는 학생들을 반드시 색출해낼 것. 정배성 과자들에게 큰 부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어 오케이.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서 찾아? 갈 수 있는 방은 다 갔는데 지금? 버질 정도 병보왕이 불안이요. 아까 병보왕 전화기 끊자마자 귀신 빡 뜬 거 몰라요? 어? 이 게임에 병보왕 거 하나도 없다고. 이 게임 병보왕 거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도 씨 달려보는 달려 귀신 빡 나오고 있을 수 있고 이거 이 게임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이 게임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귀신 또 빡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안 간 데 있어요? 오케이 확인. 그거 한 방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씨. 아이 몰라. 이씨. 아니 예상하지 못한 이제 저러면은 당연히 좀 씨. 아 오지마! 내가 어디를 안 가봤지? 강당 안 가봤어요? 아 진짜 씨. 아 차라리 너스가 귀엽. 야 너스는 귀엽지. 얼굴 빵봉투 쓰고 있는 거 얼마나 귀여워. 저런 거에 비하면은 그지 않아요? 스피릿은 조금 그래. 여기 봤는데 근데 여기는 어디를 안 본 거지? 여기 봤어요. 여기 봤어. 여기서 죽은 지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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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카이리, 카이미 히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여기 왔는데? 없어요. 여기 뭐 해야 돼? 여기서. 아, 커터칼. 북. 아니구나. 설마? 어? 아닌데? 아, 설마, 아, 미친, 야! 무고한 사람 참수하라는 게 지금! 야, 안 그래도 죽은 애 모가지 그어서 그 피 담으라는 거야, 지금? 아,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말이 돼요? 아씨, 이게 뭐야! 이 미친 게임아! 눈 떴어요? 아씨. 하지마. 재물이 맞춰진다고? 아까 걸로 다시 가서 피 주고 오면 되나? 아닌데? 네, 퀸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어디로 가야 돼? 빨리 알려줘, 지금! 어? 됐어, 이씨, 야! 야, 훈수 다 해! 빨리 해!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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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쫄!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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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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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교장실 개짱나.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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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책상인데 그래서! 응, 북삼삼 아 자국을 찍어낼 만한 거? 까꿍. 빅피트군 감사합니다. 빅피트군 빅피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어떻게 확신해요, 요거? 솔직히. 데뷔해야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 이 게임, 지금. 아까 이미, 이 게임은 아까 전화, 그 전화벨에서 개뜬금없이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개뜬금없이 전화 받고서 그 귀신 든 거에서 이미 내 시대를 잃어버렸다니까, 이 게임은. 어? 무서워 뒤지겠다고요! 내가 무서워 뒤진다고! 어? 이게 뭐야! 아, 이 뭐야, 뚫려있구나. 아, 불금 바뀌지 마, 제발, 진짜. 나 이 게임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전화, 고작 전화 하나 받는다고, 이씨. 계획할 정도면, 이씨. 어? 힌트 뜰 때마다 계획거리, 이씨. 어떻게 알아, 내가, 이씨. 안 그런다 보장 있어 이 게임이? 어? 제작진이 뭐 제작진이 뭐 뭐야 뭐 또 스퀘어 안 나오면은 만원 뭐 이런 얘기라도 했어? 뭐야? 뭐야? 미친!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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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요, 채소밥 먹어! 채소밥! 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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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누가 벽에다 진진자라 적어놨어! 아미타불이구나. 뭘 마법방울이야. 엄마는 주부, 부정적 문제아적 태도, 빈번한 지각,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후속 조치 필요. 독서 같은 장 활동 장려. 아! 대머리 밈. 사실 안 줄았음. 머리머리 자라나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좀 오래된 하지. 희망은 소중한 거다. 절대로 희망은 필요 없는 거야. 야 그럼 잠이나 자요. 잠이나 자자 우리. 나가야 돼 꼭. 그래 잠이나 자자. 게임 이름이 반괴요. 그래 이불 밖고 위험해. 그냥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자. 또 꿈속에서 놀래킬 수도 있어. 어 또 꿈속에서 놀래킬 수도 있어. 종이 비행기가 내 꿈을 싣고 날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날 놀래뜨면 아무도 날 알지 못한 낯선 곳에 태어나 다시 나답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 너도 되나? 뭐야 이건 또 왜 또 여기서 일어나! 아 진짜 씨. 쓰게 할 수가 없.
없어요 이 게임. 무섭단 말이야. 지소 전쟁 한복판. 뭐야 이게 대체. 또 놀래킨다고. 아, 귀신 나와요 귀신. 귀신 나와. 뭘 뚜니 가지고 무섭게 어쩌네. 아이씨 직접 해박으러 미씨. 짜증나 진짜 씨. 아이 자꾸 고프게 안 하고 앞으로 씨. 잠깐만 나갈래. 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여기 잠깐 일단 왼쪽 한번 보고 가자. 중간에 나와요. 지금 안 나올 뿐이지. 근데 오른쪽에서 기대 펄럭이는 거 보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길을 들이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럴 줄 알았다, 씨. 진짜. 이게 대만 쪽 게임일걸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그쪽이랑 관련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스토리 자체는. 그 대만 역사랑 좀 관련 있다고는 아는데. 이렇게 무서운 게임을 알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이건 또 뭐야, 미친? 종이돈을 태웠다고? 이거 태우면 안 되나? 이 돈 있잖아. 안 주워줘. 종이돈을 주소 와야겠네 그러면. 귀신자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이런 거 정보 주지 마요. 아니 주지 말고 이런 거 마주하지 말자 우리.
전 그냥 귀신이 싫다고요. 진짜 차라리 괴물이나 좀비면 모르겠는데 이 귀. 이 게임 이미 나한테 신용도를 잃었어. 천하한방에 귀신이 그렇게 뜨면은 어디서 귀신 또 못 뜰 줄 알고 내가 이거를 막 정하여 안 그러냐고. 어디서 또 막 그런 막 갑툭튀가 나올지 몰라. 이 게임은 이미 아이씨 처음부터 봐봐요. 그럼 떠요. 게임에서 뭐 10분 저거 안 나오면 뭐 뭐야 뭐 8분 할지 프레디에서 10분 동안 프레디 안 나오면 프레디 없는 게임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거는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긴 잠겼고. 화랄에 종이 줄 수 있었어요? 다시 가자 그럼. 아니요 점프스퀘어 나왔어요 한번. 귀신이 아니고 그냥 그냥 사람 대놓고 그냥 엿먹으라고 하나 그냥 잠깐 무서운 거 하나 떴어. 아 요거 하나 줄 수 있..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요! 오, 이거는 이씨! 화로잖아! 못 주워 못 주워 못 주워. 지금 못 죽고 아마 지금 일단 돈 주워서 와야 되긴 할 거예요. 돈 주워서 오긴 하는데 일단 귀신들이 전부 다 숨 참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응, 돈 가지러 갈 때 차사 분명히 나올 거야. 괜히 이거 힌트, 내가 그러니까 이 힌트를 받기 싫어하는 거야. 이거 나 곧 나온다는 거잖아, 이거. 어? 내가 이래서 그 뭐야. 그 림보랑 걔 뭐였지? 그, 림보랑 그 뭐 있었는데, 림보 후속작?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어, 인사이드. 내 걔네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괜히 이런 힌트를 안 줘요.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시청각실 영상 이곳에 투사되고 있다. 문 열고 들어오진 않을걸요? 이건 또 뭐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떠나.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국가의 흥망을 임무로 살아라. 저거 드는 순간 잘생기 뭘 잘생겨 됐어 이씨. 그러다가 공포 게임 더 안 할 거야. 이거 이씨 안 봐도 빼야 돼 진짜.
뭐 좋겠어? 위중정? 걔는 대체 무슨 죄야 진짜? 조졌네 이거? 야 이거 숨 너무 적었네? 어떻게 가 이거? 왜 여기야? 잠깐만 뭐야 나 세이브 안했어? 여긴 또 어디야? 여기 어디야? 사람이세요? 사람이구나. 등 돌려 마주보지 않으면 널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요 허리를 굽혀서 찾으면 숨을 멈추라고. 그때부터 게임이 그래도 끝났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 그러게요. 수고하실 뻔했네요. 수고하실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수고가 안 끝났네요. 젠장. 아니, 그냥 게임 오버 뜨고 엔딩 1 님 뒤짐 수고 이런 거 떠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이제 아, 이거 못 해 먹겠네요 하고 거기서 끝내지 씨. 엔딩이 안 뜨면 이렇게 못 끝내지 씨. 카메 오베르가 떠야지. 향 뽑으러 가야지 이제 씨.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아까 처음에 전화기에서 그 갑툭튀 한 거 그런 것만 안 나오면은 좀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게 언제 어디서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나 그것 때문에 지금 게임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아 솔직히 유령이야 뭐 그냥 어차피 저 멀리 보이는 거 그냥 갑자기 오는 거여서 그냥 천천히 오는 거여서 상관없는데, 이 전반적으로 거의 없긴 한데라는 거는 또 있다는 거잖아. 또 있다는 거잖아. 또 있다는 거잖아. 얼굴이랑 목소리랑 따로 노는 것 같다고요? 왜요? 기대한 얼굴이 아닌가 보네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거 락픽 대신에 향픽, 향으로 이제 향픽 뚝뚝도 이렇게 랑월님 개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향픽일 수도 있지. 뭐야? 아예 올라갈래요. 아예 저 스님 여기 전 아니에요. 스님 저는 여기 안 올 거예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고. 저거 돈 대신에 향 태우면 안 되나? 돈 대신에 향을 태우자 우리. 근데 이거는 왜 못 줍지? 향 왜? 돈이나 향이나 어? 향도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아 진짜 씨. 목소리가 여자 같다고요? 이거 전혀 그건 좀 아닌데. 그건 좀 아닌데. 어?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보면 쓴 사람이 누군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향 피우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갑툭튀 하지 마라 니네. 영패? 영패? 일단 태워보자. 일단 태워보자. 영패가 칼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차사 쓸고 다니면 되나? 영패 어디다 놔야 되지? 아까 그 무덤에다 꽂으면 되나 그럼? 아, 손에 두 개 쥔다는 게. 그러면 두 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귀신이 하나 있고요, 지금. 지금까지 나온 귀신이 두 개거든요?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숨 참고 도망가야 되고, 하나는 이제 숨 참고 뒤돌아 있어야 돼요. 어디서 찾는 건데? 혹시 몰라 여기 뭔가 있을지. 왜 한 놈이 없죠? 개 불안한데? 어, 오케이. 돈 찾았고. 아 그래 저런 거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봐봐, 아니 내가 말한 게 그런 거예요. 봐봐, 저런 거는 내가 아무리 놀란다 그래도 합리적이잖아. 저기서 뭔가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전화 받을 때 구획하고는 절대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랄까? 어? 맞잖아. 근데 전화 끊을 때 누가 무엇하고 이제 그 스켜 점프스케어 뜰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 저거는 예측 범위라서 내가 아마 저기서 놀라서 질질 짠다 그래도 내가 괜찮았을 거야. 저거는 뭐라 안 해 줘가지고. 오! 파초선이다! 이거! 이거 뭐야
파초선 이거 그 뭐야 그 유생한테 쥐어주면은 상대 포박 쓸 수 있는데. 뭔데? 아니 뭔데? 할머니 힌트 주세요. 아니 튀었잖아. 할머니 힌트 주세요. 썩으면 귀신이 쓰인다. 예,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요. 요괴로 변하면 망량과 다를 것이 없으니 최대한 멀리하라. 네네네네네네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끝이에요 할머니? 아이 젠장 아이씨. 아 근데 글로 튀어야 된다고. 아니 글로 튀어야 돼. 반대쪽은 막혀있잖아요. 글로 튀어야 돼. 파초선 여기서 안 통하고. 아니 여기서 튀라니까요 라는 말이 안되지. 여기로 튀었는데 뒤졌잖아요 이거는. 네 마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초선이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여기밖에 없네. 네 그렇게 할 수 없다 떠요. 이것도 안될거고 이것도 안될거고 숨참으면 된다고? 야 이거 씨 숨참는게 만능이야? 야 숨참는거 너무 뭐야 이거 이상한거 생겼는데? 아 또 장군 중에 하나가 부채를 들고 있을 수도 있어. 부용도 이상하게 바뀐거 같아. 그리고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게요. 귀신이 산자를 증오한다 그랬잖아. 귀신 때문에 나 뒤지면 내가 죽어가지고 걔 복수하면 되잖아. 그걸 생각은 못하는건가? 아니 봐봐요. A라는 귀신이 날 죽였어. 그럼 나도 귀신이 되잖아. 그럼 내가 귀신 돼서 A를 존나 패면 돼. 얘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흘러간다. 누가 에어컨 틀어놓고 이씨 오래 있었어? 어? 뭐야 이건 또. 야 이거 그거잖아. 얘 안 쳐다보면 막 쫓아오는 그 동상이잖아 그거. 헤헤헤헤 막 그거. 아니구나 총태의 동상이다. 학교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아니네요 다행이네. 그 동상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씨. 여기가 나가는 곳인가? 네 리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 어? 나가는 곳도 어딨어? 뭐야 들어왔는데 나가는 곳이 사라졌어요? 에에에? 뭐지? 싫다고 전화. 꺼져. 아 근데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옥상 열쇠 오케이. 전화 어떻게 해야 돼? 전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번호가 없잖아. 나가. 번호를 알고 와야지.
내가 보니까 옥상 가서 번호 알고 와야 될 것 같아. 아 일단 옥상 가서 뭔가 번호에 관한 힌트를 읽고 와야 될 것 같거든요. 난 모른다. 난 자사 같은 거 모른다. 그냥 돌고 있다가 고개를 숙이면 숨을 참으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똥침 하려면 위생장갑 있어야 돼요. 똥침 하려면 위생장갑 있어야 돼. 이들이 마시는 분은 있을 거야. 뭐야 이거? 복면가왕인데? 이거 한번 봤던 그건데? 치지마! 네, 친사님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흑건은 못 치네? 아니 죄송해요 지금 좀 많이 쫄아있는 상태라서. 악보를 찾아서. 그러니까 감옥 있는 애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방송장치? 이걸로 어떻게 방송해! 컴퓨터랑 그래픽카드, 아이씨, 미친. 컴퓨터랑 그래픽, 잠깐만. 이걸로 방송이 가능하다고? 아, 마이크 테스트, 미친놈아! 니가 니가 소리 만들었고 니가 놀라면 어떡해 씨.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씨. 아 진짜 근데 진짜 기빨리다 진짜. 내일 공포 게임 하는 거 다음 주로 미뤄야 되나? 너무 기빨리는데 이거. 아야야야야야. 괜찮아요. 아 진짜 개 피곤해 지금. 아 너무 피곤해 진짜 이거. 너무 사람 기빨리게 만들어. 여긴 어디지? 여긴 또 어디야? 뭐야 이건? 아예 아치 아이 랑원님. 힘내세요. 에이. 아 진짜 하지마. 흥 괜찮아. 우리가 오늘 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원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모양이 소란트 모양이 이상하다고요. 여러분들 착각이고요. 수원 감사합니다. 8트랙 테이프 찾았다 이거. 방송용 방송지 그거죠. 오케이.
아니야, 혹시 몰라요. 또 나올 수도 있어. 난 이 게임에 대해 신뢰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어? 갑툭튀는 언제든 나올 수도 있어. 문이 열렸네요. 그악 할 수도 있고 지금. 문이 열렸다? 아 잠깐만, 일단 8트랙 저거부터 하자.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들어오지마 제발. 들어오지마 제발. 들어오네. 낭월님 힘내세요. 아, 나 잠깐 근데 나 세이브 안 됐는데 지금? 네, 차라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테이프는 세이브 됐어요. 아, 편하네. 세이브 해자네, 근데. 어. 다행히도. 이거, 세이브 안 됐으면 나 그 세이브 안 된 빌미로, 이거, 게임 끌라 그랬는데,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네, 이게 세이브 저거, 아, 왜 세이브 없어졌지 하고 이거 끌라 그랬는데, 씨. 개 아쉽네. 뭘 물음표인데요! 뭘 물음표인데. 그게 한 지역에 한 마리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는 이제 그 막 그 뭐야 너스밖에 안 나왔거든요. 게임 소리 너무 작다고요? 작은 게 좋아요, 저는. 아이, 이제 그게 키우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키워서 들어. 여러분들이 키워서 들어. 아이, 깜짝이야, 이씨. 마법의 그부금 15타임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이거 허용 재생을 따로 해야 돼가지고 영상 후원은 트입 쪽이 더 편해요. 그 아이! 아 왜 이렇게 커? 네 유사님 미스텔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영 그 뭐지 음도는 저쪽이 나요. 그 트입 쪽이 나요. 그쪽 이제 소리 저할 수 있어가지고. 게임 소리 극혐이라고요? 그냥 소리 키우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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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아니 뭐 이렇게 칭찬을 격렬하게 하냐고. 아 진짜. 아 그 게임 소리 죄송해요. 지금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솔직히 못 키우겠어.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게임 소리를 키우고요. 내가 내 볼륨을 줄여야겠다. 잠깐만. 어. 내가 뭐야 여러분들 소리는 안 줄어들 건데 내가 내 마이크 소리는 좀 작게 들려 이러면.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씨. 아이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무서울 때 전력으로 소리지는 거 조절할 수 있어요? 어? 그게 가능합니까? 나 진짜 무섭거든 지금?
아이 개불안한데 이거. 아 하지 말라. 내가 이래가지고 이씨 가려 이씨 개같지 진짜. 아 짜증나 이 게임. 아 근데 박수 치는 건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 게 그 타이밍은 놀래키는 타이밍이 맞아. 어 그 타이밍은 놀래키는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씨 박수 소리도 뭐라 못하겠어 내가. 씨, 짜증나긴 한데. 아 진짜 아 짜증나 게임 개 짜증나. 아 근데 그 타이밍은 놀래킬만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내가 씨 뭐라 못하겠어. 싫어! 저거 왜 쫓아가야 되는데. 나 그냥 집에 갈래! 저런 게 왜 나오냐고 대체. 아니 차라리 액션물이면은 차라리 액션물이면 저기 이제 보스구나 니놈이 복수구나 이러지 칼 들고 쫄쫄쫄 쫓아갈 텐데 씨. 아 아 진짜 아 짜증나. 역균 이끼 냄새라니 플랑크톤이 싫어하겠다 그 발언.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궁금하다고요? 피 묻은 필름 영상이? 왜? 왜 궁금하지 대체? 난 전혀 궁금하지 않네. 나 그냥 집이나 가고 싶은데 지금. 아 대체 왜 궁금해요 저런 게? 이해가 안 되네. 뭘 무탄 영상에 피가 왜 묻어 대체? 말이 되는 소리. 본 영상이야 저게. 전화로 또 가야 돼? 전화로 또 가야 돼? 전화로 또 가야 돼? 전화 이씨 내가 이해가지고 이씨 나 저러고 나올까봐 평소에 치킨집에도 전화 잘 못한단 말이야. 야 근데 교장실 어디였지? 지갑 사정 알면 돼. 지갑 사정 좀 뭐 딱히 생각해달라고 가엽게. 여기 맞나? 아닌데? 여기는 저긴데? 여기가 아닌데? 어디였지? 어디였죠?
인형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달려있어요. 여기 맞아요? 진짜 개싫다. 어떻게 돌리는 거지? 05111. 당신의 예은양, 당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하네. 됐죠? 갑툭튀 요소 있어? 없나? 이제 나가도 돼? 나 이거 손 내려도 돼요? 나 손 내려도 돼? 그 전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없었죠. 증거 요소는 없었는데 그냥 자네 뭐 국가공원에 뭐 감사하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무서워 뒤지는 거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무서운 무서운 거지. 뭐야 이것도 한 명 인형? 자 이거 인형 이런 것만 보면은 스토리 저거에 관련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것도 왜 또 바뀌었어 또. 분위기가 또 바뀐 것 같은데. 극장이요? 아 손에 인형 두 개 그거구나. 어디로 가야 되지? 네 이지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기억이 안 나네. 길을 몰라가지고. 하지마 노래 바뀌지마. 아니 이것도 뭔데. 여기 귀신 있다고요? 아 자식다 씨. 아 진짜 내절 온다 진짜 씨. 미친? 왜 또 차로 가야 되냐고? 싫어. 아 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지하 열쇠 써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었어 근데? 하다 보면 있겠지 뭐. 아 여기 공포 스틱이요? 그거 끝났는데요? 저번 달 거예요 그거. 앞으로 그런 거 안 해. 씨. 아 쏘지 마요. 쏘지 마. 평생 고의 장과다. 뭐야? 응? 뭐지? 끝이에요, 이거? 끝난 거지? 스님도 극찬했던 걸 아직도 기억할 정도야. 선생님께서 한번 날면 반드시 높이 날 것이고 한번 울면 많이는 놀라. 이건 귀신이잖아. 한번 울면 많이는 놀라게 한다는 게. 어? 이 공포 게임 산 사람들 다 놀랐을 거 아니야. 은 선생님과 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이건 도서 목록이 아니잖아. 이게 도서 목록이라고? 뭐야 이게? 아, 부금 바뀌지 마 그리고.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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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무서운데? 아, 엄마 지금 자고 있어요, 이미. 교사로서 항상 반항적인 아이들을 걱정했지. 네가 니들 기억나니? 네? 잊어버린 거니? 아니면 기억나기 싫은 거니? 당신 평범한 중일 뿐이겠지. 그렇지. 아 지금 솔직히 미안한데 놀래킬 타이밍이어가지고. 좋아. 깜놀 없지. 놀래키지 마라. 하지 마라. 전설의 내 고향 하지 말라고. 대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저하기 저 살려줘요. 나 집에 좀 보내줘. 나 집에 좀 보내줘요. 도움을 구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투수들은 다들 내가 쫄아있는 걸 좋아한다고. 날 꼭 진짜 걱정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투수는 내가 이걸 영원히 하길 바랄 거예요. 미래.
제가 제 스스로 선택해 살고자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긍정의 응답이다.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게요. 이게 안 구부러진 곳이 안쪽으로 둘 다 들여져 있으면 음이고 바깥으로 나오면 양인가 봐요. 얘가 그러니까 금지도서를 건드린 거야? 주인공이? 척추현 시절엔 별도리 없었다. 집에서 학교에서 항상 시달리며 상처받고 방황하고 우리 안에 회전목마처럼 휘비와 교차하는 마음으로 뭔가에 씌인 것처럼 그저 달린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걸려가지고 그냥 주변이 싹 다 망한 건가? 싫어! 귓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이런 시구나. 찾아. 찾아. 이제 우린 평화로운 생활이 온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잠은 못 자고. 개무서운데? 설마 이거 계속 위치 이동하면서 나이트 먹고 일해야 되는 건가? 헐. 돼지 깨졌어. 그치야? 그치예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뭐야? 안 나와?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아까 나온다고 했을 때 안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나온 자. 아 밖으로 나갈 수 있구나. 또 어디야?
무서워서 그렇다. 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하지마 그런 거 진짜. 아 진짜 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남았어요, 이 게임. 진짜 얼마나 남았어요? 하지마! 한 시간이 남았어? 한 시간밖에 안, 여기서 한 시간 있으면은 게임 끝나는 거? 그럴 리가 없지, 씨. 뭐야? 불 끄면 막 귀신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응? 불 끄고 가야 되나? 불금 제발 이러지 마. 불금 제발 이러지 말아줘요. 미친? 뭐 이게 마약했었어? 사설 탐정. 남편의 왜 늦은 해가 저희가 해결이 됩니다. 아 깜짝이야 이씨. 침대에 누우면 병 넘어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 대화를 엿들일 수 있었다. 그때 유대란 게 있었다. 넘쳐났던 대화가 터졌던 침물로 변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항상 아빠는 잔뜩 취해서 집에 왔고 엄마는 구석에서 눈물 흘려 했었다.
남은 침대 밑에 사람 귀신 바벌레 중 하나가 있다면 뭐가 제일 무섭나요? 저는 바벌레요. 다 무서워! 다 무섭다고! 차이니퍼 감사합니다. 다 무서워 다! 다 싫어! 아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6시 15분? 다시 보고 올 수도 없잖아. 오른쪽 7시 반이요? 잠깐만. 사람마다 다 달라. 얘가 아 이게 아니고 술집 문 앞에서 넘어졌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밀었다. 술 냄새 말고 다른 냄새가 나. 지트 화장품 냄새. 웃음소리. 아 잠깐만 손 뭐야. 잠깐만요. 손 위치가 에이 설마. 응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사설 탐정 얘기 나온 거 보면은 불 꺼야 된다고요? 아까 불에 표시가 안 떴었는데? 아 속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스타크 씨 속이 좋지 않아요. 스타크씨 나 좀 구해줘요. 하루종일이라도 구해주세요 제발. 이 불이 안 꺼져요 지금. 어, 지금 여기 뭐 없어. 돌겄네 진짜. 뭐야? 피눈물링 방을 다시 가라고요? 거기 불 끄지 않았나? 거기 껐을 텐데? 잠깐만. 왜 웃어?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전화 한 방이 너무 무서웠어 나는 지금. 그 말 맨 처음에 전화 한 방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맨 처음에 전화 한 방인데 그렇게 무서웠다고! 뭐야 이거. 아 근데 솔직히 그 뒤로 그렇게 무서운 건 없었어요. 중2비행기는 잘 받았단다. 네 가정 문제로 걱정 많이 했었단다. 하지만 널 보고 있자면 내 걱정은 그냥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나. 넌 재능 있는 아이란다. 그리고 수선화처럼 솔직한 아이이기도 하지. 눈 내린 연보가 피어있는 하얀 수선화처럼 스스로를 고고하다 여기면 만족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산다면 아주 힘들 거란다. 선생님 네가 왜 이런 그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있단다. 내 유학 시절이 궁금하다 했었지?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니?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이 땅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 네가 믿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단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 돌릴 때마다 너무 세상이 달라져. 이번 주말에 선생님과 거리 구경이라도 가자꾸나. 검열된 교과에서 나오지 않지만 분명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란다. 응? 저 선생님도 그 뭐지? 그 금서 보고 막 그런 선생님인가? 그래서요. 돌아가면 돼 다시? 다시 돌아가면 돼? 아 여기 있구나. 라디오 방송국.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아 깜짝이 씨. 아니 나 그 아까 전화 때문에 씨 이거 라디오 들리라 구액 소리 나면 이럴 것 같아가 개 무서워요. 그리고 이거 뭔데 대체? 책상 위에 저기 있어. 아이 뭐야 이건. 왜 갑자기 슈퍼하샤. 뭐야? 어둠 속 그림자를 따라가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예 안 나온 애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 뭐야? 지금 뭔 메커니즘이지 이게?
아 분위기 개싫어 진짜. 야 이거 아무리 가족이긴 하지만 남의 동전 훔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꽁돈 사실 왜 극장 왜 필수라며? 이게 아니라고? 이것도 안 돼요. 아, 그거 왜 이래 또 싫어. 그러니까 돈 있으면 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더 찾고 가야 되나? 뭔가 또 찾을 만한 건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뭔가 또 찾을 만한 건 없어. 바뀌지 말하니? 아니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자가 많아져가지고 동전이 와르르 많아질 거예요. 왜 이게 영화표가 됐는데? 아 뭐 물론 뭐 이해할 만한 퍼즐이야. 어. 저게 왜 영화표가 되지? 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살짝 이해가 안 됐어. 아! 아! 진짜! 아 깜짝이야 진짜. 아 깜짝이야. 아 그게요 동전을 넣는다는 의미가 어릴 때 동전을 꼬박꼬박 넣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야 돈을 돈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표는 애매하지. 그게 무슨 힐링존이야. 뭐야 왜 분홍빛이죠? 어 이거 이건 하면 이러지 마. 아니야 선생님이야. 근친이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근친이 아니야. 왜 갑자기 근친이야? 어? 하얀 사슴 목걸이 다시 돌아왔는데? 뭐야 그래서 시슴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씨. 아이. 수색 영장. 지방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 뇌물 수수 연루다. 집에 오니 아빠는 이미 끌려간 상태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담담히 말했다.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런 걸로 죽진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엄마는 웃고 있는 것 같았다고. 과제 적절한 변명거리.
생활지도실 들어가란 얘기네 지금. 근데 생지실이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이거를 둘러봐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진짜 요인 또 어디야? 금붕어 누가 다 먹었어? 중2 비행기. 이건 또 뭔데? 하지마, 놀래키지 마. 놀래키지 마라. 얘 흔냥 상담 과정 이거 끝나가는구나. 네가 네 제자리 찾게 된 것 같아 기쁘단다. 이제 더는 내가 필요 없길 바란다. 다른 일이 없다면 교장실로 돌아가 보렴. 뭔가 일이 있었네. 아닌가? 검토해야 될 과제가 많단다. 상담기로 끝났다. 이곳에 무엇이 쓰여있든 작별인사만이 남았을 뿐. 됐나? 이제 집에 가면 되나? 평화로웠던 가정집으로 가면 되나?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 저 그런 거 좀 하지 말자고, 에? 왜 자꾸 사람을 놀래켜요, 자꾸. 짜증나게. 에? 야, 저 여기 그렇게 할 수 없자고? 야, 시슴을 주의하세요. 추임비행기도 주시하세요. 구역질난 색깔의 유리잔. 부패한 인간의 악취가 넘쳐흐른다. 벽에 부딪히는 접시와 컵들. 그리고 들려오는 아빠의 화난 목소리. 1년의 저주가 쏟아지고 나면 엄마의 눈물만 남는다. 우리 가족은 한때 단란했다. 함께 웃고 서로를 챙겼다. 지금은 모든 밤이 불안하고 모든 아침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고민은 끝없이 깊어진다. 난 수많은 조각을 부서졌다. 마치 내 세계가 조각난 것처럼. 끊임없는 쇠퇴는 절망의 강으로 흘러들어 내 남은 삶을 망각으로 채운다.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빠르고 가볍다. 반짝이는 빛들을 지나 빛나는 숲을 거닌다. 난 한 마리 새가 되었다. 아름다운 꽃을 지나고 장난스러운 나비들을 쫓으며 당신에게로 날아갔다. 이 연극이 시작되기 전부터 난 배우 역할을 맡았다. 사랑에 대한 갈망에 연극은 언제나 위안이 되어주었자. 설의 호흡을 맞추며 당신의 속삭임을 들으며 하얀 내 사슴이 내 손을 걸어왔다. 이게 얼마나 기쁜 놀라움이냐. 얼마나 운명적이냐. 이 얼마나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 내 손에 영원히. 갑작스럽게 우린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태양을 녹일 듯 차가워져버린 주변을 모두 얼려버릴 것 같은 너무나 멀어져버린 당신.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갔고 박동마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또다시 난 혼자가 되었다. 집이라는 곳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영혼 없는 시체처럼 의심으로 가득 찬 상실감처럼. 뭐야 장면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은선생 이렇게 목소리 높일 필요는 없잖아. 왜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그 애를 쫓아다니는 건데? 그 애? 난 그 나이에 이미 유학까지 하고 있었어. 그 애도 뭘 하고 싶은지 알만큼 컸어. 그래서? 그런 애를 그런 금지된 길로 밀어넣겠다는 거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기만 하면 되는 애야. 너처럼 감싸고 놀게 아니라.
그건 사적인 문제고 나랑 너랑 할 얘기는 아니야. 네가 그런 소꿉 장난에 빠져 있는 게 어떻게 하냐? 우리 관계를 잊은 건 아니지. 우린 한 배를 탔어. 잊지 말라고. 어? 엥? 아이 이러지 마. 아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뭐야 사람 얘가 사람 죽인 거야? 아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스토리가. 야 스토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도. 고통스러운 기억. 내 영혼은 산산조각 났다. 모두 잊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눈을 뜬 세상은 이미 황량해져 있었다. 도서목록이 그러니까 금지도서였거든요. 그것까진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만에서 만들어졌으면은 옛날에 그 금지목록 있고 막 그 뭐냐 저런 막 그 시대 그 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노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거 이후로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제대로 알려면은 그때 그 시대상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뭐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삶은 잃었지만 죄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나는 바로 너야. 아직 내가 아닐 뿐.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헤매게 만든 건 우리가 저지른 죄. 기억은 거울과도 같아서 영혼의 진실된 모습을 비추지. 고통과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방현,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어? 아 이걸로 나갈 수 있구나. 맨 처음 그 그래픽이네요. 맨 처음 그 남주 죽었을 때. 크, 알 수 없는 힘의 결계군. 아니, 이게 아닌데. 뭐야? 어? 아니 따라가면 되나? 희망의 등불은 바람에 의해 꺼져갔다. 책의 내용이 평소의 생각과 상충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과 성찰과 독립적 사고를 도울 것입니다. 뭘 미쳐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누구에도 그 도서부에 대해 말하면 안됩니다.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까지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테니까요. 그리고 중장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책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그니까 지금 도서부가 그 뭐냐 도서부가 좀 금서 이런 걸 다루면서 좀 지식을 얻는 그런
저쪽 같아요. 지금 스토리상으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해서 뭔가 되고 뭔가 됐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예, 네, 그때 이 당시에 뭐 불법 서적 같은 그 뭐지 검열하는 그런 서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뭐지? 저희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지 옛날에. 아마 좀 그런 시대상을 좀 가지고 있는 건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마지막에 뭔가 쫙 하고 해주나? 장 선생님 애초에 우리한테 이 책들을 준 적이 없는 거 하시던 말씀 맞죠? 바로 그거지. 중장은 언제나 철두철미한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응, 금서 읽는 동아리. 장례식을 위해 귀향하다. 반세기 동안 추방되어 귀향하지 못했다. 계엄령 기간 동안 은신은 정치적으로 도망자였다. 그녀는 운 좋게 체포를 피해 떠났고 수배되었다. 그녀는 세계를 떠돌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불행하게도 50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마지막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계엄령 해제로 그 소원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실례지만 불타고 계십니다만. 한 배를 탔다는 게 아마 저 그거겠지? 근데 뭔가 그러니까 지금 어렴풋이 뭐 그 살짝 이어지는 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명쾌하게 지금 명쾌한 게 없어. 개인적으로는 이 앞으로 과거의 기억으로 향하는 길이야. 그러나 길은 무너져 있어. 나를 데려가. 그림자처럼 널 따라갈 테니. 아니 여기서 또 왜 또 뭐 고장나. 아 진짜. 하지마! 받지마 그거. 그거 그 전화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지금까지 이 난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거 받지마! 절대 받지마, 너 그거. 그거 받지마. 아니, 진짜 사람 전화를 지금 장난치나, 진짜, 씨. 손잡이는 어딨지? 네, 저 전화 받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전화 한번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아, 이거 철조망 그거구나, 아까. 뭐야, 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서? 아닌데? 이제 숨 안 참아줘요. 저 어떻게 해야 돼? 손잡이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손잡이라. 아, 이거 받지 말라 했다니. 이거 받지 마. 이 진짜 받지 마니, 그거. 어디 있을라나? 보자. 여긴 없고 일단 게임이 막바지인 것 같아요. 이제 숨 참는 기능도 없고 예 마지막에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귀신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숨 참는 게 없다는 거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문을 열 수 없다. 아니 요쪽에 가면은 여기가 문이 잠 잠깐만요. 왜? 뭐요? 최수님 자랑에 감사합니다. 여기로 보내놓고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걸까? 딱 그렇게 한번 가보자. 숨 참는 거 없으니까 귀신 안 나오겠지? 점프스퀘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긴장감은 나서난데, 긴장감은 나서난데, 컨트롤은 편하게 하는데 긴장감은 나서난데요. 이거 너 전화 받지마 그리고. 그러니까 깜놀이 없다 보장이 없어요. 어? 전화가 착각 사람을 착각 만든다. 팡! 어이씨.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가디파키스 때 너는 열정이 넘쳤었지.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능을 뽐냈었어.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았었고 말이야. 그런데 가정사가 발목을 잡았지. 모두가 보여줬던 관심은 생각하기도 싫은 눈빛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넌 선택했지. 뭐였지? 이건 아니었어. 숨어버리는 거였나? 모른 척하기로 했다 치자. 맞는 건가? 여기는 죽은 자뿐이네. 사상까지 묻어버렸으니까. 금서 태우는 거 맞죠? 지금 책은 찢어 태우고 종이돈도 책이랑 같이 태워. 한쪽도 남아서는 안 돼. 아니면 덜미가 잡힐 거야. 그런데 중장아, 은 선생님과 친하던데 선생님이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셨어. 그거 정말이야? 잘 모르겠어. 떠날 땐 아무 말씀을 안 하시거든. 윤 선생님이랑 다르게 우린 지켜줄 사람도 없고 걱정되지 않아? 그리고 말이야, 누가 도서 목록을 빼돌린 건가? 아, 누가 지금 도서 목록 빼돌려가지고 안 들키려고 태우는 거 같네요 지금. 그만 물어봐. 나도 모르겠으니까. 엔딩만 하나만 보면 끝나요. 뭘 여러 개를 봐. 여러 개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맨 막 답답하다고, 나 답답하다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빨리 끝내자. 이러다 잡히겠다. 내 플레이가 답답하시다면 여러분들도 반교를 사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호! 획득한 편지 판결문. 찢어진 판결문의 일부다. 교사 장명에는 위중정을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과 공모한 혐의가 있다. 이에 장명에는 법원의 판결로 사형이 집행될 것이고, 위중정은 금지 서적을 입고 부패한 사상을 가졌으며 공모의 혐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저쪽 따라가면 되겠지? 그니까 이거는 지금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려면은 이 당시에 그거를 알아야 돼요.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일들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이해를 해야 돼. 적어도 알아야 돼. 그 배경 지식으로. 문이 빗자루 잠겨있다. 쪽지가 남겨져있다. 밀고 자. 당기고 자면 안 되나? 아, 누가 포샵 이렇게 놨어? 아이, 키 좀 키우자고. 씨, 화면 일그러 놨네, 진짜. 씨. 포샵 되게 못하네. 아이, 거참.
아 싫어. 피아노 치지 마. 야 피아노 치지 마. 피아노 일부러 틀리게 쳐. 알았어. 아니 선생님 그거 치면 안 돼요. 그거 치면 안 돼. 사람들이 박수한다고. 아씨 안 된다. 아 싫어요. 저 안 칠 거야. 안 칠 거야. 나 지금 쪽지네요. 그 당시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데 그 스스로 향한 증오를 키워나가야만 했다. 그녀가 세상을 등지고 도약할 줄 누가 알았을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없다. 두려움 후에?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겠다. 내 마음속에 희미해진 혼란의 기억들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햇빛을 다시 봤을 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생님은 천국으로 떠났고 그녀는 표식도 없는 묘지에 묻혔다. 날 노인으로 남겨둔 채. 모르겠다. 됐나? 왜 세이브가 있지? 아 분위기 바꾸려고? 그럴 수 있어. 그냥 어? 야 네 꿀맨님 구독으로 랑어리 뭐찌뭐찌 네 구독 감사합니다. 그 초반에 귀신 나온 거는 그냥 게임성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것도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뭐지 걷는 시뮬레이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술에 쪽지가 있다. 아까 그 아 내가 아까 했던 거지 저거는. 어? 뭐지? 뭐지 이건? 아 근데 그 뭐냐 그런 그 좀 공포적인 요소 없으면 이건 걷는 시뮬레이터에 불과하긴 해요 지금. 어 아까 불 켰는데? 아 오케이 어떤 식인지 알겠다. 복잡하네. 불로 잡아다가 말을 걸어야 되는구나. 자 결정을 내렸다면 바로 실행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신조였다. 운명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듯이 중장과 함께 있으면 넌 또 어떠한 생각이 들었니? 참 매력적인 생각이지. 그래서 삶의 목표가 생겼고 말이다. 이거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 갈리는 거예요 혹시?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 갈리는 건가? 하, 그럼 다른 엔딩 보려면 또 이거 그냥 다른 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 괜찮아요. 전 엔딩 하나만 보고 끝낼 거야. 개꿀. 저도 람뽀끼 사줘요. 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 내 그 저거를 다 맞춰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 점점점이었잖아요. 점점점을 하나 봤잖아. 그러면 아마 하나 틀렸다는 거거든. 하나 이상? 아마 이거 노멀 엔딩 같네. 그러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마지막 거 하나 맞춘 거 같거든요 지금? 백선생님 이전에 말씀드렸던 도서 목록입니다. 뭐야 밀고자 얘였어? 선생님 책상에서 찾았어요. 예은양 당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하네. 아 얘가 밀고 했구나. 선생님은 떠나가버렸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야? 틀렸네 이것도 씨.
아니 그러면은 씨 좀 게임을 안 무섭게 만들거나 안 무섭게 만들던가. 게임 무서워가지고 스토리 하나도 못 봤거든. 게임 무서워서 스토리 하나도 못 봤거든. 에? 게임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고 그 답을 하고. 아 진짜 뭘 쫄보야. 넌 님들도 전화기 막 딱 끄는데 막 하면 이렇게 나와봐. 씨 안 무섭게 생겼나? 에? 안 무섭겠냐고. 진짜 씨. 괜찮아요. 사실 일부러 틀렸어. 왜냐? 진엔딩은 여러분들이 봐야지 진엔딩이지. 그치?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개비는 괜찮지 않나? 아 얘라니!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어? 기억은 거울과 같아서 영혼의 진실된 모습을 비추지. 여전히 잊고 싶은 것일지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몰라. 아 그니까 게임 내에서 내가 틀리면은 그냥 뭐지? 부정하려거나 잊으려고 저항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나 보네요. 그거를 만약에 다 맞추면은 이제 자기가 예전에 했던 짓을 마주하고서 제대로 마주하고서 이걸 뭐 진엔딩을 보는 거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애써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엔딩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분신을 마주하고도 이를 외면해버렸지. 맞나? 모르겠다. 나는 바로 너야. 아직은 네가 내가 아닐 뿐. 울지마! 아니 이러지마! 여정은 이곳 삼도천에서 그 마지막을 구했다. 허나 죄업은 소멸하지 않았고 피아는 아직도 멀기만 하니 음악 소리에 다 지금 울려 퍼질 때 의식이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 하지마 이러고 눈깔 치워. 와 하지마! 팩토리님 사랑 구매 감사합니다. 아이 지금 안 놀라 걱정 마. 문해봉 동물을 소개합니다. 뭐야 이거 밧줄인데? 아 미친? 야! 미친 잠깐만요 못 나가요. 야. 그러니까 자기 계속 애써 부정하다가 결국 못 버티고 터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답률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세 개 틀리고 하나 맞았으니까 거의 다 틀렸으니까 뭐 엔딩 뭐 배드 엔딩인 거고. 그럼 두 개 맞추면 노멀 엔딩이고 다 맞추면 진 엔딩인 건가? 다 틀리진 않지 않.. 하나는 맞지 않았어요? 중간에? 하나는 맞았을 텐데? 내가 알기로? 아 그것도 틀린 거예요? 중간에 점점점 아니고 동조 한번 해줬는데? 얘가? 다 틀렸구나. 저번 엔딩 못 봤다니 이거 엔딩이거든요! 이거 엔딩이거든. 이것도 엔딩이거든. 이걸 어떻게 다 틀리냐고요? 무서워서 스토리를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씨. 자, 어쨌거나, 그러면은, 진행도 보여달라고요? 싫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네, 디텐션 반교였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 할게요. 자, 남은 이제 엔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아, 찾아서 보는 거네, 날. 예, 여러분들이 직접, 네,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이거 얼마냐, 이거. 그렇게 안 비쌀걸? 13,000원밖에 안 해요, 지금. 어? 이거를 그냥 보고 넘어가기만 하겠다고요? 아이, 재밌겠잖아. 랑올림 하는 거 졸라 답답했잖아. 직접 해서, 뻥, 시원하게 싹싹 뚫어야지, 그러면. 자, 그러면, 어쨌거나. 다들 수고하셨고요. 뭘 안 사! 자, 그러면 저는 네, 또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